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신제품 런칭에 관련된 영상이 지금 한 편 혹은 두 편 정도 올라가 있어서 그 당분간 한 반년 정도는 요약사 제품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작년도에 주로 다루었던 슈미아 제품에도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되어가지고 긴급 편성되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IT 관련된 유튜버들 영상을 상당히 자주 보는 편인데 꼭 이제 삼성이나 뭐 LG에서 새 제품들이 출시되기 전에 유튜버들한테 제품을 인사를 해주고 해가지고 영상 촬영하는 거 보고 상당히 부러워했는데 저희도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정식 출시되기 전인 제품에 대한 데모를 미리 지원받아서 영상을 촬영할 것이고요. 아마 이제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정식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여기 위에 표기되게끔 해드릴 텐데 영상 촬영 이후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디지털 캘리브레이터 C702S의 후속 모델 C703S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구성 부분 박스에 똑같이 성적서 들어있고요. 구성품은 같습니다. 케이블 3개, USB 마이크로 5핀 케이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우와 씨, 뭐 거꾸로 나와 이것들이. 영문 매뉴얼 들어있어요. 제품 외관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약간 더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디자인이 약간 개선돼서 뭐 뚱뚱해진 만큼의 이제 그립감도 확보를 해준 것 같은데 뭐 디자인으로서는 조금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제품은 이렇게 C703S라고 해가지고 모델까지 바뀌어서 이제 새 제품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아, 이게 후속 제품이 아니라 별개의 제품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엄청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은 충전식이 아니라 배터리로 운영됩니다. A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이게 아직 정식 판매되는 게 아니어서 그 기본 주문식 구성품에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건전지를 주고 나가야지 원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전원을 켜면 건전지를 넣고 전원을 켜면 배터리 표시되고 놀랍게도 모든 기능이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거 말고 달라진 게 없는 제품이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라고 끝내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왕 이제 건전지를 넣은 제품으로 만들어 봤는데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를 테스트 해봤어요. 지금 요 항상 영상에 등장한 저희의 좋은 친구 R9600에다가 얘의 출력을 20mA 신호 출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출력을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여기 사진 자료 한번 첨부해 드릴 거고요. 카탈로그, 제작진 카탈로그를 미리 한번 보니까 사용시간이 4시간에서 17시간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보내는 출력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카탈로그와 맞게 한 4시간 20분 정도 운영된 데이터 로깅을 제가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그 정보도 이렇게 이쪽 화면에, 뭐, 원하는 화면에다가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답니다. 평소 충전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고 배터리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이 나와서 사용 중에 갑작스러운 방전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USB 케이블이 들어있다는 건 아마도 배터리가 없을 때 급하면 근처에 있는 5V 1A 어댑터에 꽂아서 전원을 공급하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식 판매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링크는 아직은 남겨놓지 않을게요. 그런데 구매 가격은 C702S와 같은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별도로 제품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전화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